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전달식을 하려고 더쌍화 커피 사당점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갤러리 카페인 더쌍화 커피 사당점에 모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 이다은 작가님, 칭찬 박사님입니다. 제가 칭찬대학교에서 늘 강의할 때 100가지 칭찬 한 번쯤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라 이런 숙제를 늘 많이 내드렸는데 그걸 마음에 담고 있던 우리 이다은 작가께서는 우리 김도연 칭찬시인님 칭찬대학교 총괄본부장님의 100가지 칭찬을 선물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지난번에 한번 전달식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간단한 이렇게 액자 없이 했는데 왠지 이걸 더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아주 비싼 특별 주문을 한 액자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 주인공 대신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 칭찬대학교 총괄 본부장님에게 전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고 함께 그런 지금 행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다은 박사님께서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께 100가지 칭찬을 전달하고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달식부터 한번 먼저 하시죠. 아, 예. 예. 오, 여기 주인공이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예. 정말 100가지도 칭찬할 거는 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숙제가 100가지 칭찬이라고 해서 100가지를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 우리 칭찬대학의 총괄 본부장님 정말 칭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난 중에 이렇게 참한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그래서 물론 숙제로 우리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100가지를 써서 그냥 카톡으로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100가지 칭찬을 써서 제가 카톡으로는 전했지만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만은 여기 또 이렇게 더 상화차 사당점, 더 상화차 커피 사당점 오픈한 대표로서 그냥 네.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액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예. 예, 전달식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 20가지 정도라도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거. 예. 자, 네.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오, 그렇죠. 남의 맞습니다. 또 내일처럼 잘한다. 맞습니다. 좋은 착한 성품을 가진다. 네, 그렇죠. 칭찬시를 잘 쓴다. 네. 인스타에 뜨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최고 스타죠. 상관차 대표가 되었다. 네. 뭐 또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 네, 네. 긍휼의 마음이 남다르다. 네.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다. 네.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네, 네. 앞으로 명품 강사로 뜰 사람이야. 맞습니다. 예, 예. 좋은 지인들이 많다. 네. 칭찬대학의 인기 짱이다. 그렇죠. 눈이 맑게 빛난다. 뭐 끝이 네. 없어요. 네, 네, 예, 네. 예. 네. 또 몇 가지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네. 4남매 모두가 칭찬 박사다. 오, 그렇죠. 세계 최초로. 빠르다. 최고 영업점을 차지했다. 네, 네. 성기기를 기뻐한다. 맞습니다. 맥도날드가 부럽지 않다. 예. 가맹점 앞으로 많이 낼 자산이다. 예, 예, 예.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네. 기부 대상이 꿈이다. 네. 명품 스카프가 있다. 오늘 명품 네. 스카프가 있네. 네. 예, 오늘은 스카프를 안 하셨네요. 호박. 예, 예. 사랑이 넘친다.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 선행을 앞서한다. 뭐. 네, 네. 다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정말 대단하신 우리 칭찬 시인님 100가지가 부족하지만 예, 잘 받아주세요. 네, 박수. 네, 정말 뭐 우리 그대 들고 계시고요. 아니, 100... 한번 제가 안아
한번 안아보시고 싶다 이거죠? 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우리 이다은 박사님과 김도연 칭찬신 두 분 다 시인이시고 두 분 다 칭찬 박사님인데 꼭 언니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 서로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 뭐 이렇게 영상도 찍지만 그러면 우리 김도연 본부장님 예, 눈물이 나고 그래서 서로 안아주는 걸로 또 표현하셨는데 받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다은 박사님이 그거 다 합쳐서 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언어가 참 궁핍한 결정을 느끼는데요. 네. 부족한 저를 네. 하나하나 찾아서 네. 정말 이렇게 꽃으로 피워주신 네. 이다은 박사님께 먼저 너무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네. 태어나서 제가 지금 칭찬 100가지 선물을 네. 세 번째 받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저기 계시는 김길자 박사님. 네. 한번 영상으로. 예, 칭찬 학교로 안내하셨고 예. 칭찬 선배이자 네. 제가 가장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친언니이신데 네, 친언니이십니다. 언니가 저한테 그때 고려대학교 예. 수료식 할 때 네. 저한테 몇 가지 칭찬을 선물을 예. 해주셔서 제가 그때 낭독을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칭찬대학교 김기현 총장님 지금 네. 영상을 찍고 계신 김기현 총장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칭찬을 액자에 네. 예, 작은 액자에서 예. 주셔서 지금도 그걸 제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존경하고 저희 멘토시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닮고 싶은 분이에요. 네. 이렇게 살고 싶고 네. 이렇게 아름답게 읽어가고 싶은 저희 멘토님이신데 네. 이다은 박사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100가지를 써주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어제도 제가 굉장히 잠을 설치고 네. 어제 제가 저녁에 잠깐 걷기를 했는데 네. 그때 신발을 벗고 그러면서 이다은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어제 마음이 찡했어요. 네. 얼마나 신발을 벗고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살아라고 네. 이렇게 저한테 예. 큰 선물과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이 칭찬 100가지를 써주시고 저한테 선물을 하시니까 네. 제가 더 자꾸 미안하고 네.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예.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고요. 네. 정말 배운 대로 이다은 박사님한테 제가 배운 대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네.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네. 진심으로 우러나는 칭찬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한테 칭찬하기라는 칭찬의 진정한 의미를 또 일깨워주시고 우리 저희 선생님이시자 존경하는 김기현 총장님이시잖아요. 네. 김기현 총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까지 지금 칭찬 박사가 모두 되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이 액자는 제가 생각했어요. 두고두고 그걸 제가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 적힌 대로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사실 또 무겁기도 해요. 예. 사람이 살면서 널 웃고 살 수도 없고 널 칭찬하면 살 수도 없는데 그러나 여기 100가지를 제가 네. 새기면서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슬플 때 더 웃게 되고 네. 웃으려고 노력하고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네.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저한테 무기가 비상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내 인생의 비상의 무기
여러분을 예. 선물해 주신 저희 멘토님 이다은 박사님 아마 평생 저희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100가지 칭찬을 저한테 10가지도 찾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그런데 이 100가지를 찾아서 그것도 저한테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다은 박사님 정말 너무 뭉클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운 대로 잘 나누면서 저도 잘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김도연 칭찬 시인 또 칭찬 박사의 그런 소감을 들은 우리 이다은 박사님의 또 그 느낌과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100가지 칭찬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의 100가지 칭찬은 그저 불과 뭐 몇 시간 만에 완성이 다 됐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도 100가지 칭찬을 했더니 며칠을 고심을 했는데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줄줄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칭찬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 맞습니다. 네. 부담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봐주시는 우리 이다은 박사님이 정말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을 사랑한다는 늘 마음에 담고 있었고 이런 걸 사랑한 것을 그런 마음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100가지 칭찬 시 액자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참 귀한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네. 칭찬대학의 총장이신 김기현 박사님을 한 20여 년 전에 네. 대구에 집회 오셨을 때 네, 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용인으로 교회 사역지를 청빙받아 오면서 네. 여기 오니까 칭찬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자주 가다 보니까 본부장님을 또 만나게 됐고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